신개념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오늘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들의 역사. 오늘 또 하나의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얼씨구. 거친 전자음에 이끌려 찾아온 이거. 밴드의 연주 연습이 한창인데 능숙한 실력을 보니 아마추어는 아닌 듯하고. 밴드 이름이 뭐예요? 수요일에 하자. 수요일에 하자? 예. 수요일날이 술 먹기 딱 좋은 날이요. 이제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되는데 밴드의 꽃이랄 수 있는 보컬의 연주가 단연 돋보인다. 노래 실력도 수준급, 표정과 몸짓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도 만만치가 않다. 아니,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컬을 하세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우리 좋은 동료들 모시고 같이 노는 거예요.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야,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봅시다. 직업은 따로 있다는 이 락커. 일단 따라가 보는데. 아, 여기가 바로 제 일터입니다. 자, 들어오시죠. 책장에 빼곡한 책들이 그의 직업을 말해주는 듯하다. 이 락커의 직업은 다름 아닌 소설가. 바로 작가 이광재다. 2012년 전봉준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 봉준이 온다를 발표하며 우리 시대의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날린 이광재. 2015년엔 소설 나라 없는 나라로 홍불 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상 받으니까 좋다. 감사합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나라 없는 나라의 수상은 이광재의 작가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오래전에 소설을 쓰다가 다시 소설을 시작하는 데뷔의 무대였죠. 자리에 한번 앉았다 하면 원하는 글과 문장을 얻기 전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 강한 집중력과 승부근성이 오늘의 이광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심한 일이고 고독과 싸우는 일인데 고독도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소설가라는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 소설과 이광재의 시선은 언제나 역사에 머물고 있다. 지나가버린 역사를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발짝 앞서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룩됐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글로써 이야기하는 소설가 이광재. 그가 말하는 그의 인생 스토리 지금 만나봅니다. 소설 나라 없는 나라의 이광재 소설가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혀 다른 모습이세요. 네. 그 밴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희 밴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저와는 달리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음악을 평생 업으로 한 30년씩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어서 저는 묻어가고 있죠. 네. 이름이 밴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되셨죠? 아니 밴드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된 이름이 아니고. 아, 지금?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시카고라는 음악하는 공간에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소개할 때 시카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고. 네. 있어 보이네요. 또 예, 예전에 우리 기타 치는 그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할 때 예. 그 팀 이름은 매직이었답니다. 매직.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이크를 대면 매직이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길래 제가 수요일에 하자라고 해달라고 아, 네. 부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요일에 하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소개를 아직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결정된 이름은 없습니다. 그것도 재밌네요. 아니 뭐 사람 이름도 그렇고 이름이 하나여야 된다는 법은 헌법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여러 개의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걸 합치는 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매직을 시카고에서 수요일에 하자. 어떻게 해요? 임재웅 위원이 프로필을 준비하셨어요. 이름 이광재, 1963년 군산 임피 출생이고요. 1983년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이광재 작가. 1986년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요. 그 후 본격적인 단편 소설을 써내려 갑니다. 그 작품이 바로 녹두꽃에 소개된 아버지와 딸, Father and Daughter라는 작품이죠. 그렇게 작가와 운동가의 경계에서 늘 정체성을 고민하던 이광재 작가, 비로소 2012년 봉준이 온다. 그리고 2015년 나라 없는 나라를 통해 당당히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고민하고 바라보는 이광재 작가, 당신을 열렬히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학과 전봉준에 관한 소설. 네. 굉장히 그 이광재 작가에게는 의미가 있는 소설들인데 혹시 네. 전생에 내가 전봉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나요?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당사자일 수는 없고 아, 아마 전령이나 네. 이제 뭐 물당범 아, 아마 이런 거 정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거리 있었지 않나. 네, 그렇죠. 아니 그 소설 나라 없는 나라를 읽으면 요즘 네. 시국이랑 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걸 좀 예견하고 쓰신 건가요? 모든 작가는 시대를 예견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작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되게 햇빛이 찬란한 부분보다는 응달지고 아, 그 네. 응달에서 고민하고 신음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기 때문에 네. 그 지점들을 다루면 항상 현재의 응달과 교차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기시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북대 철학과 졸업하시죠? 네. 예. 전북대 철학과가 키가 센가 봐. 하필 오래 다녀, 그쪽은 다.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재적을 당했죠. 네. 4학년 때 교도소를 가는 바람에 재적을 당해가지고 네.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졸업할 수 있었죠. 다른 학교를 네. 가셨네요. 그렇죠. 더 큰 대학교로 간 셈이죠. 어떤 리액션을 원하십니까, 이준이요? 우리가 맞춰서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다른 학교를 다니셨네요. 알죠? 알고 있네. 대단해, 대단해. 여기가 이런 데군요. 편집 될 것 같아요. 통편집이다, 통편집. 소설가 이광재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봉준이 온다를 발표한 네. 후부터입니다. 네. 그 전에도 글을 쓰긴 했는데 소설은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주로 어떤 글들을 쓰셨던 거예요? 소설도 쓰기는 했죠. 젊은 시절에. 네. 소설도 쓰긴 했는데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건 시민사회단체, 지금으로 따지면 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명서와 투쟁선언 이런 것도 썼죠. 그 성명서라고 하는 게
되게 또 어조가 강하고 그렇죠. 그거를 또 매일매일 바꿔서 써야 되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주제가 그때그때 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주제라면 내일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향한다라는 주제가 주어지고 그 주제에 맞게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일이 잘 되더라고요. 낮에는 대체로 무엇을 쓸 것인가를 궁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다가 집에 들어가서 갈겨 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밴드에 관한 그런 소설도 쓰셨다든지. 네, 밴드에 관한 소설을 썼어요. 아. 예, 써가지고 지금 출판사로 보냈는데 예, 6월 달이나 출간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안 봅니다. 워낙 재미가 있어서. 매일매일 재밌어서 그렇죠. 나오는 뉴스들이 매일매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고 하루라도 뉴스를 놓치면 다음날 나오는 뉴스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대단한 지금 연속극이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전국대 철학과 나오셨는데 재수해서 83학번이시죠. 네, 네. 네. 80년대 초는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보다는 뭐 거리에서 그렇죠. 화염병과 친하고 또 만약 뭐 사회운동하고 이러던 시기였는데 그때의 이 청년들을 투사로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랄까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촛불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 불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그 당시에는 아마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문제의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등교할 때 보면 등교길 옆에 잔디밭에서 그 당시에는 경찰들이 상주하면서 발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일 등교할 때 경찰들이 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등교를 했고 또 우리 친구들끼리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귀에 이어폰을 꼽은 그런 형사들이 다가와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스크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쪽에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다가오면 입을 다물은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야 나가서 술이나 마시자. 하고 나가서 술이나 먹고 이런 부자유스러움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젊음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광재 소설가가 그렇게 뭔가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또 특별히 있었을까요? 그거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좀 하고 싶은 무엇 때문인가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그런 어떤 문학을 하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제가 아까 프로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로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교를 가신 거군요. 이게 어떤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셨길래 제가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그 이제 그 당시 학생운동에 최고 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들이 주도적으로 무슨 일들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이제 나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마이크를 잡고 싸우자고 선동을 하고 그런데 저보고는 글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가 할 일은 글을 쓰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글을 썼죠. 그래서 학교에서 발간하는 신문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문을 제작해가지고 그거를 배포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실려있는 내용들은 다소 과격한 표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아마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별게 아니었던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심각한 문제로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시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운이 좀 따랐다고 봐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운인지. 하여튼 들어갔을 때 상당히 살 각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보안법이고 또 제가 1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을 제가 7년을 받았거든요. 아. 7년을 받았으니까 꼼짝없이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죠. 네. 2년 동안 나는 어떤 독서를 할 것이며 내가 부족한 어떤 점을 좀 채우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6월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니까 그런 어떤 조여드는 힘, 억압의 힘이 느슨해지고 그것들을 아마 판사들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죠. 네. 그 고문도 많이 당하셨죠? 좀 맞았죠. 지금 그것 때문에 후유증 같은 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릎 한쪽이 아프긴 합니다. 그 구속됐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고. 아 맞네. 또 왔을 거 아니에요. 맞네. 사식이라도 넣어주는 누군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제일 걱정했는데 뜻밖에도 꽤 의연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워낙 살아오면서 겪으신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눈물 같은 걸 안 보이시려고 그랬던지 상당히 의연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짧았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좀 수감 생활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밖에 있을 때 워낙에 쫓겨다녔었고 잠자리나 이런 게 불안했고 언제나 그다음에 먹는 것도 부실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기를 딱 들어가니까 아주 큰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고 끼니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사색할 시간이 주어지고 대학이 맞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함도 있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저는 취업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막연하게 난 앞으로 작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작가가 무슨 취업이냐. 자기가 하나의 정부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은 별로 고민스럽지가 않았고 또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취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취업을 할 수는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유 배달, 횟집에서 학원 강사로 또 많이 또 이렇게 찾아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미가 없으셨다고? 그거는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때는 제가 뭐 잘 알려진 작가는 아니었지만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제 짝 하고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작가라는 걸 알고 또 앞으로 그걸 계속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짝이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저 남자를 목에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네, 제 나름대로. 그러면 편하게 작업만 하시지 왜 우유 배달이며 이런 일들은 왜 그러나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저 지금 들어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잘못됐어요. 그때 서로 서류를 좀 작성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우유 배달하실 때 돈이 생기면 서울배들하고 다 술 먹으면서 날렸다.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지인이 제보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느껴서 일을 하신 분이 돈이 생기면 술로 다 썼다.
이 우유는 말이죠. 네. 그날그날 수금이 돼요. 그렇죠. 네. 우유를 제가 뭐 집에다만 우유를 넣은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네. 그런데 이제 우유를 납품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전날 납품한 걸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항상 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쓴 것 같지 않은데 네. 호주머니 속에서 돈이 녹습니다. 그 경험들 별로 녹는다. 녹는 거예요. 전형적인 표현이네요. 바람처럼 없어요.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우유 받은 값을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금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제할 때마다 조금씩 모자라더라고. 그 생활이 좀 갔죠. 근데 자꾸 뭐 성명서 쓰면서 시간 다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나 빨리 소설 내야 되는데 좀 이런 조급함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큰 조급함은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내 안에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어느 정도로 뜨거운가, 네. 어느 정도로 그걸 간직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죠, 대체로는. 네. 운주 화암사. 네, 화암사. 예, 거기 자주 가셨다고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우유 배달도 하고, 또 횟집도 잠깐 하고, 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는 서울에 있는 어떤 재단에서 네. 실무 책임자로 활동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재단에서 실무 책임자로 활동을 하다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망해가지고, 아. 네. 제가 그 재단에 계속 붙어서 월급을 받아먹는 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네. 내려올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제 나이 자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선택될 나이가 아니고, 뭐 직장을 새로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서 버티는데, 이제 와서 글을 쓴다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정말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의미도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용기를 한번 내가지고 저기 화암사. 네. 화암사 옆에 해우소를 이렇게 돌아나가면 바위 하나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바위가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한 삶을 마감하기 딱 좋은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서 인생을 해결을 봐야 되겠다. 네. 네. 맥주캔을 하나 사가지고 바위에 가서 이놈을 마시고 나는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겠다. 용감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갔죠. 그런데 이제 맥주를 한 병 캔을 하나 먹고 나니까 다음 주에 올까? 이런 생각이 들단한 말이에요. 다행이다. 네. 다행입니다. 한 병이 그래서, 두 병이 샀으면 용기가 생겼을 거야. 그렇죠. 한 병만 그렇죠.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 다음 주에 다시 오자. 다음 주에 또 갔죠. 아, 또 가셨어요? 네. 또 마셨더니, 또 다음 주에 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경치가 좋았나요? 경치가 굉장히 좋았나 봐.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갔죠. 세 번째 마시고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글을 썼던 사람인지 지금 쓰는 사람인지 네. 쓸 사람인지 네. 내가 한 번만 점검을 하고 그때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가족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가족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짝이 네. 들으면 많이 서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 이게 문학예술 쪽에 한번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그것 덩어리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제
삶이 먼저,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을 때 가족이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내가 숨을 쉴 수 없이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남이 숨을 쉬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가족, 부모, 형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까지가 내 머리와 가슴에 큰 부피로 나를 붙잡지 못하는 정도로 많이 좀 뭐랄까, 내가 코너에 몰려있다. 내 삶이 아주 그 마지막 어느 지점에 몰려있다는 그런 절박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작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단편 소설 아버지와 딸. 네. 이게 아마 이렇게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였겠죠? 타이틀을 갖게 한 작품이죠. 몇 년도죠? 그게 아마 198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이제 제1동포였다가 국내로 이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1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돼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어느덧 아버지가 감옥에서 수감돼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딸이 어느덧 성장을 해가지고 그 딸이 대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그 딸이 대학교를 가서 그 딸이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또 그 학생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그 아버지와 딸이 교도소 의무과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실에서 출발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아버지와 딸, 이 Father and Daughter라는 작품이 사랑했던 어떤 여자의 변심 때문이라고. 그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죠. 청년 시절이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거는 제 짝을 만나기 전입니다. 네.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네.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단체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라고 할 수도 없고, 활동비라는 게 그 당시에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나를 집에 도저히 소개시킬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대학교 재적당했지, 교도소 갔다 왔지. 5만 원짜리 지금도 재야단체에서 그거 하고 있지? 연봉 60만 원. 그런 상태니까 그 친구가 집에 도저히 소개를 시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정년기가 돼가니까 글을 좀 써보라고. 네가 쓰고 싶어하는 게 소설 아니냐. 소설을 좀 써봐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했었죠. 왜냐하면 아마 그 소설가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어떻게든 집에 좀 내밀어서 집하고 승부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데 뭐 제가 그 당시에는 이미
들려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꽂혀있는 네. 그런 일은 그 당시에는 소설은 내가 다음에 남은 생이 길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홍보물 성명서를 쓰는 일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귀등으로 흘렸죠. 그랬더니 어느 날 빠이빠이 예, 뭐 하고는 안 되겠어 도저히 예. 그렇게 그 떠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 사랑들 해보셨죠? 예. 사랑을 남겨놓고 예. 떠나갔지. 이게 네, 인간관계가 끝나면 이게 거의 하나의 세계가 꺼지잖아요. 그렇게 네. 공감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의 세계가 완전히 예, 끝나버린 듯한 그런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망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던 그 일터에서, 나 일주일만 좀 쉬었다 오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취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글을 썼죠. 예, 소설이라는 걸. 예, 그 소설이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예, 바렌더라. 예. 그러면 동준이 온다고 나라 없는 나라는 어떤 여인과 아마 전봉준이라는 인물은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새하새하 파랑새하 한 인물의 어떤 쓰러짐을 안타까워한 백성들이 스스로 창작을 해가지고 부른 노래잖아요. 그런 노래로 불리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장품을 보여드리는 시간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아, 술 드셨어요? 아, 멀쩡합니다, 지금. 자, 이겁니다, 바로. 네. 아이고. 자, 딱 보면 네. 아시겠지만, 네. 우리 전봉준 장군의 초상화. 예. 네. 지금 판화인가요? 목판. 네, 네 판화예요. 목판. 아, 예. 무기가 꽤 됩니다. 저 목판을 파신 분은 예. 우리 지역의 박홍규 화백님이에요. 네. 저 가까이 지내는 선배인데. 네. 제가 이제 봉준이 온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출간을 하기 직전에 우리 저 선배가 그 표지하고 안에 있는 삽화를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판화를 파주셨고 그 판화 저 판화로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책에 표지가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눈빛이 네.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네. 전봉준 장군이 이제 재판받으러 들것에 들려가는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나라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진에서도 보면 정면을 회피하지 않고 정확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태나 그런 것들을 결코 피하지 않았던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부딪힌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보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독서를 하려고 홍지서림에 갔다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어떤 연구서가 네. 그 놓여 있는데 네. 거기에 표지가 그 전봉준 장군의 실루엣 저 비슷한 네. 그 표지가 그거였어요. 거기서 제가 눈을 딱 만났는데 네. 이 눈이다. 아. 이 눈이야말로 눈이다. 아.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내용도 잘 모르는 걸 읽었죠. 그때 아마 처음으로
저 선봉진 장군과 눈이 마주쳤던 것이 아닌가. 혹시 가끔 이렇게 걸어 두시고 네.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하시기도 하죠. 대화하실 것 같아요. 바라보죠. 제가 바라보고 좀 나태해지지 않게 자기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죠.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이물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 봉준이 온다, 나라 없는 나라 두 작품 모두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책이잖아요. 네. 그 동학농민혁명 가지고 너무 우려먹는다는 생각. 봉준이 온다는 전봉준 장군에 대한 평전이고요. 그렇죠. 에, 나라 없는 나라는 소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려먹었죠. 앞으로 한 번 더 우려먹을 생각이에요. 어떤 장면입니까? 아, 영화. 영화로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조금만 진전되면 네.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네. 우려먹는다라고 뭐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네. 있다. 네. 또 중요한 얘기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화암사에서 맥주 마시고 내려왔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썼던 사람인지 쓰는 사람인지 앞으로 쓸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을 때는 이제 쓰겠다는 각오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을 쓸 것인가? 나는 이제 쓸 건데 무엇을 쓸 것인가? 그게 이제 한동안의 고민거리였죠. 네. 글을 쓴다면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상황을 다루지, 요것과 상관없는 먼 과거랄지, 먼 미래의 어떤 일이랄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네. 네. 내가 쓰는 글은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글이어야 한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야 이거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근대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근대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 근대를 부정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근대를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문제제기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소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겠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근대가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는가를 살피면 우리가 나아갈 바도 좀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근대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나 이걸 이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시대가 있더라는 거죠. 네. 네. 흔히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그 작중 인물에 약간 빙의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전봉준이 내 안으로 좀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적도 있나요? 내 안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내가 모델로 삼는 인물이 있었어요. 어떤 리더십으로 그 사람을 그려야 하나 이게 저한테는 고민스러웠고 그것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의 리더십을 일부 가져와서 합성을 했죠. 네. 이제 그분이 바로 고 김근태.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 예.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인간 하나하나에 대한 그 애정,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매우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인물로서의 전봉준을 구성을 하고 그 인물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 이제 그 하위 인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전봉준이라는 인물의 호위무사로 등장하는 네. 제가 지은 이름은 을개. 을개. 네.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전봉준을 항상 보필하는 그 호위무사가 하나 있는데 그 호위무사는 이제
그 작중 전봉준의 딸을 사랑하는 사내예요. 네. 그 호위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감정이입이 잘 돼 있었고 네. 또 젊은 지식인으로 등장하는 이철래라는 네. 한 개화파 선비가 있는데 그 둘에게는 감정이입이 잘 돼서 심지어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는 제가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 글을 쓰고 한동안은 그 인물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깊은 좋은 작품을 위해서 네. 점쟁이를 찾아가셨다. 점쟁이요? 예. 아, 제가 이제 그 봉준이 온다, 봉준이 온다라는 글을 다 써놓고 한 출판사에 그 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았고 이 글을 쓴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몸에 와 닿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어떤 인물의 평전을 한 권 냈다가 네. 출판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 네. 그래서 너무나 큰 모험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좀 어렵겠다. 다른 출판사를 한번 찾아보셔라.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집에 묵혀놓고 있었죠. 아, 이 작품도 운명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그러던 차에 거기에 이윤영 관장님이 그 당시에 한양대학교에 근무하는 윤석산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그분이 이제 국문과 교수님이세요. 예. 두 분이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나보고 나올 거냐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통성명을 하다가 우리 이 작가가 지금 전봉준 평전을 하나 써놨는데 그러니까 그 윤 교수님이 그러면 나한테 메일로 좀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래서 메일로 그러겠다고 하고 메일을 보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잊어버렸습니다. 뭐 윤 교수님 연락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삶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내가 쓰는 놈인지 쓸 놈인지 지금 그거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왔는데 쓰긴 썼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도 반응이 없고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방법도 없고 네.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정초가 되고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점쟁이는 아니고 철학관 네.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내가 여쭤봤어요. 난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당신은 내가 볼 때 할 게 딱 두 가지다. 그러면서 종교 연구가 아니면 글 쓰는 일 용하는 거예요. 내가 뭐 네. 하는 사람인지 알려준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그 하나를 찍어달라. 내가 그걸 하겠다. 당신이 하라는 걸. 그랬더니 글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올해 책 한 권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어디죠, 거기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야. 네. 그러했는데, 그, 한양대학교 그 윤석산 교수님. 예, 예, 예. 그분한테 그해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그 내가 보내준 메일을 쭉 못 읽고 있다가 이번에 정년퇴임을 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읽었다. 그런데 좋다, 내용이. 네. 나를 보자. 네, 그래서 내가 서울을 올라갔죠.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출판사로 가더라고. 거기서 네. 그날 계약서 써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윤 교수께서 만약에 정년 퇴직을 안 하셨으면 못 나왔죠. 또 몇 년 늦어졌거나 아니면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 처음에 이걸 딱 보려고 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부담부터 돼요. 부담되죠. 네.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일단 평전이기 때문에 이건 전기문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넘겨서 그 한쪽을 읽으면 일단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눈꺼풀이 말이죠.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책이 볼륨이 있기 때문에 덮어서 뒤로 돌리면 바로 베개에 딱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은 내가 안 팔릴 각오를 하고 쓴 책인데 네. 생각보다는 많이 팔렸습니다. 예. 제 생각보다는. 네. 그 아마 그런 기능성. 책으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책이기 때문에 또 실현당해서 잠 못 이루는 분. 야. 네. 뭐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한 1년 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이런 책입니다. 요즘에 그 만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구상 중이라고 들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세요? 그게 배경이 단순하게 만주의 문제가 아니고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예요. 근데 가서 겪어보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자우강.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답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면 동학농민혁명을 답사하려면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갔다 오면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두어 달 정도는 답사 겸 취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또 경비가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이광재 소설가께서 이 소설가는 천형을 받은 사람이다. 네. 어. 네 자기가 끊임없이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고 네, 작업 자체도 고독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늘에 벌 받은 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이 그렇지만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나 문학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좋아서 합니다. 어떤 보상보다도 네. 그것이 제일 재밌고 시원한 통증.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아픈 네. 그런 어떤 작업이지 않나. 네. 네. 좀 어떤 구체적인 작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최근에 제가 쓴 작품 하나가 지금 출판사에 넘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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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시간이 뒤로 미뤄지면서 제가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이를테면 내가 그 작품에서 빠져나와야 네. 이쪽 작품 속 이쪽의 인물들하고 사귀어야 될 시간, 시공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네. 지금 이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인물들에게 달려가 술도 마시고 뭐 놀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좀 그래서 만주에 답사 가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기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광재 소설가는 나중에 어떤 네. 소설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물론 좋은 작가였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작가, 함께했던 작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좀 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걸 내가 했으면 지금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차를 잘못해가지고. 문을 닫는다는 게 문을 더 밀어버린 거예요. 많은 여행자를 만나기보단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여행자를 만나고 싶어요. 자, 오늘 이광재 소설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편찬위원들, 이광재 소설가의 역사 편찬서에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싶으신가요? 그 얘기 나누면서 글을 쓰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꼭 그 공들여서 정말 정성스럽게 탑을 쌓는 모습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출한 작품 중에 염쟁이 씨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응원의 글로 네.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대사입니다. 공들여 쌓은 탑도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건 그 탑을 쌓으면서 바친 정성이다. 네. 이 말로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멋있어요. 사실 이렇게 소설이란 게 뭔가 허구의 것, 가상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 작가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시대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동시대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나라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중들에게 너희가
전봉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가장 사실은 팩트에 입각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닉네임 임팩트를 우리 이 작가님께 드려서 네, 이펙트로 좀 오늘 네, 드리는 자리를 고맙습니다. 네. 임명하노라. 정말 다하십니다. 네. 이제 네. 이펙트입니다. 네. 잘 받아주셨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글로써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좋은 작가 없는 나라야 광재가 온다. 아버지와 딸 모두 읽어보자 한 번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이광재 소설가의 소설은 또 글은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소설이 탄생한 배경도 그 여인들과의 수많은 사랑, 그 여인들과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 속에서 소설이 탄생을 했고요. 또 그 수없이 많이 썼던 그 성명서들도 이 자유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써나갈 그 무수한 글들도 이 시대와 또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진한 사랑 소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모님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고마운 말씀이신데 그 앞부분 못 보시고 요 대사만 듣는 분이 계시다면 네. 도대체 저작자가 뭐냐. 네. 아니면 장모님한테 영상 편지라도 하나. 사랑합니다. 네. 이거 봐요. 마지막도 사랑으로 네. 그래요. 사랑꾼. 네. 역사가는 작가가 될 수 없지만 작가는 역사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광재 작가. 앞으로도 매혹적인 이야기와 감동 있는 소설 쭉 써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